안녕하십니까. 부동산 119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상대원 2구역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위치는 어디에 있고 특징이 무엇이고 몇 세대를 짓고 그리고 시세는 지금 얼마이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났는데 지금 사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도를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 인가가 고시까지 됐고 사업 막바지인 지역만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 입주 물량만 해도 약 29,700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상대원 2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위치를 보시면 단대오거리역이 여기 있고 위치가 이쪽에 있는 여기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하철에서 거리를 측정해 보면 아파트 가운데를 기점으로 850m 떨어져 있으며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걸린다고 할수 있는 곳이고 버스 정거장을 보시면 단대오거리역에서 하나, 둘, 셋, 넷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하고는 좀 멀기는 합니다만 성남 1호선이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상대원 2구역이 이쪽에 있고 성남 1호선이 여기 판교에서부터 상대원 산업공단까지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2025년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정거장이나 노선 등이 정확한 위치는 기본 계획 및 설계 등의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야 확정될 예정입니다. 트램이 들어오면 상대원 2구역과 상대원 3구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시켜 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위치나 교통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아파트 세부 내용을 보시면 조합원 수가 2,324명이고 건폐율은 19.9%, 용적률은 260.19%입니다. 지하 7층부터 지상 29층까지 45개 동으로 들어서며 총 5,09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아파트 건립 세대수입니다. 아파트 건립 세대수는 39제곱미터가 371세대, 49형이 248, 59, 24평이 1803세대, 74, 29평이 763세대, 84제곱미터가 861세대, 101형이 426세대로 총 5,09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 성남 구시가지에는 대형 평수가 많지 않아 중대형의 희소 가치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 중대형이 인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대림 이편한 세상으로 단독으로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특혜를 보면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동호수 우선 배정이 되다 보니까 로얄층을 가져갈 수가 있고, 베란다 무료 확장이나 가전제품이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담금이 100% 입주 시에 납부해야지 된다고 하지만 요거는 지켜봐야 할듯 하고요. 사업 진행 단계를 보면 2020년 1월 13일 사업 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사업 시행이 어디까지 왔나 그림을 보면 보통 기본 계획 수립, 정비 계획 지정,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요만큼 왔다는 얘긴 거고 나머지는 관리 처분만 나면 이제는 철거 착공하게 됩니다. 이제 입주를 얼만큼 남았어 하고 보시면 사업 시행 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감정 평가라든가 분담금 추산액을 조합원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분양 신청을 하게 되고 올 연말에 관리 처분 총회가 있을 것이며 그러면 내년쯤에 되면 상반기에 관리 처분 인가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인 거고 이주 철거를 2년 계산하고 건축 3년 하면 2026년 입주 예상입니다. 그러면 아직 6년이라는 세월이 더 남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본인께 시세인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시세를 캡처를 해 놓은 것이고 시세가 약 5억 원 초반대입니다. 이것도 없어서 못 팔긴 합니다. 이 가격이 합당한 가격인지 체크하고자 한번 주위 시세를 보겠습니다. 주변 시세를 보게 되면 이쪽이 상대원 2구역이고 바로 붙어 있는 14년차 된 하대원 자이입니다. 지금 이 자이 25평 물건이 4억 9천, 5억대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하대원 아튼빌 시세입니다. 아튼빌 시세 26평이고 5억 10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들은 14년차 된, 18년차 된 아파트와 비교한 것이니 새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이쪽이 상대원 2구역이고 그랑메종이 있습니다. 그랑메종 같은 경우엔 3년 뒤에 입주할 것이고 보통 역세권 쪽으로 가까운 1단지를 빼고 2단지, 3단지, 5단지 가격을 보면 6억대 초반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원 2구역이 5억대 물건이 합당한 물건이냐고 물으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제일 먼저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나 나올 건지 관건이고, 두 번째 관건은 추가 부담금이 얼마나 나올런지가 걱정입니다. 중 1구역, 금강 1구역, 신흥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조합원 분양을 했고,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 일반 분양을 하다 보니 비례율이 높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뭐 장사가 대박 났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1구역, 금강1구역, 신흥1구역 보면 조합원 분양가가 그때 당시에 1,180만 원이었고 일반 분양을 보시면 대부분 2,000만 원대에 일반 분양을 했고 그리고 비례율을 따지면 139.54, 130, 144 이렇게 비례율이 높아서 장사가 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근에 요 근래에 분양을 한거 보면 작년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산성구역인데 산성구역 같은 경우에는 감정 가격이 대략 3억 선에서 평가가 됐고 조합원 분양이 1,700선에서 가격이 매겨지다 보니 20평을 가지고 있는 분이 25평 아파트를 받을 때 1억 정도 추가 부담금을 냅니다. 상대원 2구역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부담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려면 감정평가가 나온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감정평가라는 것이 120일 이후에 나오다 보니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또 상승을 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듯합니다. 사실 재개발 물건이라는 것이 계산기로 두들겨서 나오는 가격이 아닙니다. 현재 시세를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 가치를 보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접근하기가 쉬울 듯합니다. 오늘은 상대원 2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안녕.